안녕하십니까, 형님. 아, 괜찮다, 괜찮다. 아, 언제부터 톤이 뭔지 몰라. 바나나,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, 구독해주세요. 아니, 근데 진짜 예뻐, 언니. 진짜 예쁘게 나왔는데? 예쁘게 나오긴 했어. 그러니까, 예쁘게 나온 게 아니라 예뻐. 여기서 얘는 심지어. 잠깐. 아니 아까 사진이랑 좀 다르긴 한데 아까 사진에서 밤에 짜게치 세 그릇 정도 먹었는데 다음날 아니 맞아 너무 정확해 그냥 짜파게티 안 되고 치즈 추가해서 아무튼 저렇게 생긴 친구도 있다 근데 이 친구는 오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데리고 와서 이제 소개 한번 해보는 걸로 아유 와벨리즈 망한다 그만해라 아니야 형 근데 진짜 여기 밤은 얼마나 좋아야지 그래. 진짜 여자 멤버들을 이끌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 형 가면은 씨발 형 3다리 5다리 하고 얘네들 막 1000명 2000명 보는 건지 아무도 몰라 그럼 좀 슬프지 않을까 아니 어쨌든 진짜 모른다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잖아 공법을 예로 작가님이 저희랑 합방하려면 회장 달고 오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 하랑이 제일 오른쪽에 오래된 사람도 있는 오빠 왜 오래된 사람 지울까? 근데 이거 은근 어린데 그치 사실 거의 막내라 너 몇 년? 나 99 나 97이잖아 그니까 지금 98 너 98이야? 너라니 10년아 진짜 애새끼네? 깍시마 나도 좀 많이 은근 어린 편이지 97이잖아 나 96이야 병신아 아 다 있네 97, 98, 99야? 어 다 있네 우리 다 있네. 한 명만 좀 축출나게 늙었고 어 아무튼 여러분 진짜 나이트 봐봐 뭐 따지고 보면은 나이트 뭐야 이거? 아니 뭐지? 머리에 나이트가 생긴 나이트 좋댄다 뭐야? 어 뭐야? 다시 이제 저희가 좀 너무 무지성 트위치식 토크를 좀 했는데 어쨌든 여긴 새로운 플랫폼이잖아요 저는 아예 확정을 박았어요 여기다가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딱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맞아. 새 플랫폼에 이제 인사로 왔잖아 약간 좀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시청자분들한테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너는 좀 해보니까 어때 근데 아프리카 쪽 반응 착한데 내가 좀 겁먹었었는데 그거랑 다르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여러분들 다들 좀 약간 그게 있잖아 확실히 그건 있다 칼 같은 거 있다 얘네는 그게 없어 억바가 없어 오냐오냐 없다 재미없으면 재미없어 아 그래서 내가 여기 분위기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사실 내가 원하는 방송 분위기는 이게 맞긴 해 봐봐 이 사람들 누구임?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 맞죠? 그치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내가 그래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 개새끼들이 드립을 멈추지를 않아 씨발 좀 닥치고 한 번만 해봐 미치겠어 그냥 진행 좀 해보자고. 야, 너... 그러면 막내부터 갑시다. 안녕하세요. 그거 안 돼. 아프리카 톤으로. 아프리카 톤으로? 노력해봐 뭐. 안녕하십니까 형님. 야, 괜찮다. 아, 아프리카 톤이 뭔지 몰라. 안녕하십니까 형님도 은배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나도 이렇게 해야 돼? 아니. 그냥 하면 돼 편하게 아,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저는 2021년 유이왕 한국에서 대장 먹었습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저쪽은 이제 뭐 자기소개가 의미가 없긴 해요 얘는 예 공대생입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롤토첵스 방송 좀 하다가 했는데 영장이 날라와서 예, 14시즌 정도에 뵙겠습니다 진짜 아, 다른 방송 전 아프리카 방송 할 것 같아요 갔다 오면 자 여기서 자기소개 끝내고요 왜 오빠 안 해? 내 방송이야 미친놈아 아 여길 안 했구나 형 빨리 얘기해줘봐 나이트 형님이라잖아 안녕하세요 와나나이트입니다 저는 레진 코믹스에서 2017년부터 연재를 바나나톤을 했었고요 3년간 지금은 크루 활동을 하며 유튜버랑 생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유튜버 바꿈을 하시네 아 죄송해요 이 타이밍이 나왔어요 아 죄송해요 아 노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왔거든 그리고 저는 이제 특이한 게 저희 크루원은 모두 아예 생 일반인에서 저희가 다 데리고 온 제 실제 지인들이에요 형 웹툰 작가 하다가 유튜브 했다니까 아 짭창맨이네 얘네들은 지금 현재 플랫폼의 이적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다. 그렇기 때문에 반응 맛도 보여주면서 이런 걸 좀 혹시라도 뭐 시청자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면 돼요. 아프리카에서 요즘 인기 있는 게임 뭐예요? 진짜 롤 배그 요거 좀 주목해주면 안 돼요? 바나나님 남캠신 잘생겼다 이런 평도 있네요. 아 배그 막 아 근데 지금은 마카오톡이 존나 핫해. 그러니까 아니 요거 근데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마카오톡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바나나님을 초대를 드렸는데 이 신새끼가 한 번도 쳐 들어오질 않아요. 내가 네 방송을 봤는데 그 자유 누나 붙잡아놓고. 곡괭이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? 내가 그래도 마크를 아예 몰라서 견자이한테 5시간 강의 받았어요. 근데 왜 안 들어오냐고. 아 얘 이제 내일부터 들어가야지. 마크도 언제까지야? 근데 이게 또 다른 문화인 게 너 혹시 마크 서버 해봤어?
어 해봤어. 럭키 언니 서버. 어 트위치에서는 마크 서버라면은 진짜 길어봤자 한 달? 근데 여긴 4개월짜리를. 어? 계속 업데이트를 해. 계속. 다른 게임들 유명한 거는 사실 이제 아프리카의 좀 고질적인 문제 아닌 문제인데 베그스타롤. 게임들은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? 그쵸. 게덴프드도 보세요 여기. 형. 진짜 감다디야? 아니 내가 하는 게임 그거밖에 없는데. 어 본다는데? 어 그래요? 좋아해요?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그게 이게 딜레이가 아, 있어가지고 예 진짜 아, 반응이 조금 느려요. 아, 예. 아 나가 죽으라뇨. 근데 없었어 그런 말 씨발려나. 게덴푸드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나이 많은 친한데 트린이 빠진다뇨.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은 2부 3부로 가야 돼. 일부러 5컴마 5컴마 5컴마가 뭔 줄 알아? 오늘 컨텐츠 뭐? 그렇죠. 오늘 컨텐츠 뭐예요? 어, 사람들이 어떻게 5컴마 5컴마 하는데 만화는 거기서 갑자기 자 오늘은 게덴프 답방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500명 삭제. 아 근데 5컴마를 하는구나.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? 그래서 못 오는 거였어 우리는. 와 저 곰돌이 이모티콘은 뭐예요? 캐시템이에요? 나 이거 아, 유튜브 쓰면은 욕먹니? 어, 아, 2,000원이라고요? 뭐 저 스티커가? 아니 씨발 풍으로 주세요. 왜? 어? 저 2,000 너무 아니, 아깝잖아. 아니야 저거 내가 한 번 쓸 때 쓰는 게 아니고 한 번 쓸 때마다 2,000원 아니야? 구독을 해서. 아니 멍청한 와. 아이야 그게 아니지. 아니 그 그러니까 죄송해요.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뇌 주름이 많지가 않아요. 아니, 재밌는 거 하나 풀어드릴게요. 이거는 트위치에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못 쓰는 저건데 이 친구 얼마나 빡대가리냐면요 재방송 초창기 때 체중계 올라가더니 지 머리카락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뭐야? 그래서 내가 아니 은별아 뭐 하는 거니?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몸무게가 가벼워지잖아요. 근데 그거를 진심으로 얘기를 하길래 방송에서 토론까지 열렸었어요. 이거 해명 좀 들어주세요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 아이돌들이 몸무게를 잴 때 이렇게 옆에서 머리를 들어준대. 이게 어찌됐건 들어줘야지. 중력 때문에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죠. 그, 반대로 내가 이제 거스르는 거죠. 아니 이제는 근데 이제는 아닌 거 알아. 다행이다. 근데 나도 그게 충격적이었던 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21살 먹을 때까지 그렇게 몸무게를 쟀거든. 어, 야 너 싹 바뀌었어 지금. 내가 순수 재능. 어, 그 말했잖아. 넌 와라. 내가 심지어 얘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. 아, 은별이가 이렇게 너무 멍청해서 제가 이렇게 까는 거 좀 죄송하다 했더니 어머니가 아이 그게 나도 얘를 낳을 때 머리가 똑 걸려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. 우리 엄마가 저를 낳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한번 쉬어서 걸렸대요. 그걸 엄마가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. 근데 나 가도 돼? 꺼져. 아니 이렇게 붙잡지를 않아? 어 가지 말래. 와 야 처음 봐. 뭐야? 와 또 그래. 뭐야? 나 우리 방에서 방종하면 애들 멘트 뭔지 알아? 뭐야? 꺼져! 이거. 그럼 난 갈게. 어? 집에. 내일 보자고? 아 내일 보자 올라오면 좆된다고! 아, 왜? 왜? 저게 진짜 흐름이 진짜 제대로 뭔가 하나 꺼내는 게 아니라 바뀌지가 않아. 사람들이 그냥 보내. 난 방송 더 하고 싶은데. 그럼 뭐 상관없지. 내일 보자. 내일 보자. 내일 보자. 내일 보자. 소통해야지.